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라인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알아볼 선수는요, 토트넘 아스퍼에서 몸담고 있는 TV시즌 라멜라 1카입니다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6만원. 아, 싸네요. 싼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건데, 스피드도 그렇게 별로네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라멜라를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한계는 요 정도다 뭐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12고요 181이고 80kg 마름이고 왼발잡이에요. 네, 스피드가 79, 슛 81, 패스 83, 드리블 87, 수비 49, 피지컬 71 되겠습니다. 시세는요 16만원이 아까 봤고요. 개인기 사상의 유명 선수, 유리몸에다가 예리한 감차, 화려한 개인기, 테크니컬 드리블러 특성이 있습니다. 히든 스텝 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력이 82고요 아, 속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편이라고 한다면은 90이 좀 넘으면은 오 좋아 좋아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라멜라 창 X를 눌러네. 네, 암튼 자, 라멜라 싫다고 이렇게 벌써부터 꺼버리시면 안 돼요. 네, 슛파워가 85, 중거리 슛 87, 위치선정 82, 발리슈즈 82, 페널티킥 80, 짧은 패스 87, 시야 85, 크로스 81 되겠습니다. 센터백 홍명보 짝으로 추천점 200 이하로요. 이정수 아세요? 이정수 홍명보 짝으로 이정수 괜찮습니다. 이정수 강화된 거 200 이하면은 한 이정수 한 3칸 될라나? 예, 이정수 괜찮아요. 이정수 프리킥 84, 커브 88, 볼컨 아 드리블이 91, 볼 컨트롤 87, 민첩성 82 되겠습니다. 침착성이 80. 근데 스태미나 안 좋죠. 그럼 이건 뭐다? 많이 뛰는 축구 하려지 말고 그냥 돌파보다도 그냥 먼 거리에서도 괜찮으니까 크로스로 가줘야 돼요. 크로스 웬만하면. 아니 패스라든가. 예. 아니면 중거리를 때리든가. 지금 침투가 안 돼요. 능력치만 보고 판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예, 침투가 안 되고. 네, 지금 많이 뛸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라멜라랑 이렇게 루카스 모우랑 바꿔주고. 뭐 이렇게도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네, 잠시만요. 루카스 모우라랑 케인이랑 바꿔놓을게요. 개인 전술. 케인은 공삼 수삼 해놓자. 네, 가짜 공격수 해놓고 됐어.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하세요. 네, 저랑 한판 하고 싶어요. 명전이 한판 가능할까요? 라고. 그럼 내가 할테니까. 라멜라 예전에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뭐 현재 실제 축구에서는 지금 손흥민 때문에 이제 벤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슛이 진짜 극혐. 슛이 진짜 극혐이라고 느낀다라면은 그 슛이 극혐이 결과가 나오지 않게 내가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계라면은 선수를 바꿔준 게 좋습니다. 4-1-2-3이네요 아, 저기 상당히 뚫기 어려워 보이는데 사이드를 공략해야 돼요. 이런 거는 케인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헤딩 노려볼게요. 크로스와 중거리 슛, 침투 패스 플레이. 침투는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스피드가 좀 느려 보이니까 침투도 이제. 아, 나이스 패스. 오케이, 좋아요. 뎀벨레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그렇죠. 나이스. 아, 까비. 데니 로즈. 나이스 패스. 좋아요. 라멜라 가운데로. 해리 케인. 그렇죠. 네. 자, 라멜라입니다. 라멜라. 저 봐. 여봐. 느리잖아. 약간. 여기서 올려줘. 올려주면 헤딩. 아. 크로스를 한번 테스트 해봤었는데, 뭐 물론 제가 좀 각도라든가 뭐 잘 못했었을 수도 있는데요, 만족할 만한 그런 크로스는 아니었습니다. 네, 나이스 컷. 좋아요. 자, 결국에 따냈죠? 라멜라. 그렇죠. 네, 데니 로즈입니다. 데니 로즈가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멜라 뒤에 따라오죠? 그렇죠. 네, 라멜라 쪽으로 뒤로. 라멜라입니다. 가운데.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예, 노골. 아, 이거 업사이드, 업사이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 패턴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침투를 정말 좋게 하려면은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스피드가 느린 선수다 그러면은 작은 뒷공간, 잠깐의 어떤 작은 뒷공간을 침투할 수는 있거든요. 역습할 때의 그 엄청 빠른 침투를 바란다면은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데, 이 작은 뒷공간까지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라멜라, 아, 요즘 뭐 한판 하면 다 호나우두, 호날두, 굴리트. 아, 그래요? 그런 애들 아까 굴리트 갖고 있던 애들 혼내줬잖아요 제가. 아이, 들어갔네.
괜찮아요. 괜찮아. 자. 아유, 아유. 침착해, 침착해. 아, 아, 눌렀는데, 아. 드로잉. 알바. 자, 알바. 호베르트 카를로스. 그것 때문에 잘 안 하게 되고 방송만 보는 명장처럼 혼낼 실력이 안 되고 빡종할 실력이라서 그럴수록 명장의 강의를 봐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 혹시 보셨나요? 잉잉 흥부장님 혹시?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로즈 추가합니다. 로즈. 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아 빠졌습니다. 저 손. 아 알리 쪽 슈팅 때릴만해. 이런 거 때려줘야 돼. 이런 거 닭공이어도 이야기가 있는 닭공이어야 돼요. 고백이어도 이야기가 있는 고백이어야 되듯이 나 너 사랑해 만 하지 말고 야 너 왜 이렇게 이뻐 야 너 지금 보고 싶다 날씨 좋으니까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약간 연계 플레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라멜라 자 주고 에릭센 자 버텨준 다음에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해리케인 빠지면서 라멜라입니다. 라멜라의 크로스 다시 한번 할게요. 올려줍니다. 나이스에요. 헤딩. 아 딴짓하느라 못 들었어요. 보세요. 예 앞으로 이제 명장TV 유튜브 올려져 있으니까 꼭 보세요. 아시겠죠?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트리피어 빨리 가야죠. 아 이거 잘못했다. 이거 템포 약간 늦췄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마이 마이 마이. 아! 와 이거 느려지냐 갑자기. 개사기네.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물릴 수 있는데요. 자 뒤로 물러나게 해주고. 네 나이스. 연애까지 연계 덜덜.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아 나이스. 오케이. 아 얘 침투는 힘들어요. 봐요 봐요 봐요.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라인 탔을 때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아야야. 아. 오 나이스. 라멜라예요. 중거리 한번 돌아볼게요. 라멜라 슈팅. 아 잘 각도 열었는데 주로 스타 방송 하시는 것 같아서 스타일 때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스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도 하는데 예 와서 요청을 하셔도 돼요. 명자님 뭐 이거 보고 싶다고. 자 옷 벗기 게임 빼고는 다 하니까. 차범근 나이스 컷. 오케이 눌렀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지윤님 어서오세요. 김지윤님 추천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아 로즈 빨리 뛰어야 돼요.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 허벅지 맞고 나갔는데 다행입니다. 정말 올려줍니다. 화이팅. 어 노마크였어요. 정말 위험했죠. 피파 입문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좀 있는가요? 어 피파 입문자라면은 아 나 이게 들어가네. 아 왜 말 시켜? 에휴. 죄송합니다. 예. 저를 아는 사람한테 이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예. 아 그 피파 입문자면은 명장 TV 유튜브를 구독하시고요.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강의 검색하시면 공격하는 법, 수비하는 법. 가성비 팀 뭐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명장의 유튜브를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 빠졌다. 아 까비 주유님 질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님 네 빠지죠. 이게 좀 반응이 느리네. 천천히 보내. 예, 아 이거 틀어놓고 보세요. 틀어놓고 또 내가 말해줄 수 있으니까. 에릭센 아 자꾸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네. 라멜라는 그렇죠 이렇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아. 차라리 왜냐면 그렇죠 여기 중거리 한번 살짝 때려줍니다. 들어왔어요. 중거리 때리라고 했죠? 이겁니다. 라멜라가 빠르지 않으니까 돌파 이런 게 아니라 연계 플레이 하다가 볼이 나왔을 때 그때 중거리 한번. 브로건에 라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축구 선수들이 균형이란 게 있어요. 키가 작은 선수는 대신에 빠르고 키가 큰 선수는 뭐 이렇게 키가 큰 선수는 헤딩을 잘한다든가 뭐 몸싸움을 잘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자. 그렇죠. 네. 아, 나이스. 오케이.
그렇죠. 자, 얘가 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생겼고 반대 올려줍니다. 라멜라 쪽. 라멜라입니다. 라멜라 슈팅. 아, 시청 가능한가요? 예, 이거 이 아이디 친추하세요. 제 아이디는 아니지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거. 자, 질차타시고 유튜브에 명장 TV를 구독하시면 가능합니다. 델리알리, 라멜라, 라멜. 아, 아깝습니다. 나이스 컷. 델리알리, 라멜라예요. 아, 아깝이. 어, 잡아줘야 돼. 무조건.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아, 왜? 아, 이게. 아무튼 중거리를 좀 노려주거나 아니면은 롱패스. 롱패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라면은 라멜라를 좀 안 쓸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근데 굳이 쓴다면은. 아, 나 돈이 없어도 라멜라밖에 못 쓴다. 그런 나라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에릭센 쪽이에요. 에릭센. 아, 나이스 컷. 오케이. 좋아요. 아, 네. 커트 잘했는데. 뭐 상대방 그냥 터치도 안 하고 하잖아.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아, 눌렀는데 나. 아. 그렇지, 나이스. 자,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게 아이디예요? 아, 왼쪽입니다. 명장 TV 유튜브 구독하면은 알람이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아, 구독을 하셨구나 라고. 침투는 이렇게 약간 확실할 때, 비어 있을 때나 하시고. 졌고요. 그렇지,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슈팅. 아, 슛. 아, 잘했는데. 그러니까 라멜라는 상대방이 비어있을 때, 그럴 때나 좀 해야지. 어디 뭐 경합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약간 비벼와도 이렇게 제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라멜라는. 예, 나이스. 해리케인 위쪽으로. 자, 라멜라. 어우, 위험했어요. 현재 홈팀이 그렇죠, 라멜라의 패스입니다. 자, 에릭센. 에릭센. 아, 아까워요. 선수들 더 힘이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서포터 구독하신 말씀해 주세요. 선수들도 힘을 받고요. 그래서 이기고 있으면 서포터들은 더 응원의 강도를 높입니다. 때린다. 아, 뭐 이거는 뭐 내용과 결과는 상관없지만 라멜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명장이 피파 온라인 4 라멜라 선수 체감 리뷰, 아,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라멜라 편이니까 뭐 챌린지 도전하기 뭐 이런 컨텐츠가 아니고 지금 현재 라멜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경기 결과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어요? 명장 TV 유튜브.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데니로즈, 케인. 어, 다시 한번. 네. 아, 이거 뺏은 건데. 까비. 저라면은 근데 라멜라는 그렇게 크게는 추천하지 않고. 아, 애매한 패스. 저 챌린지 찍었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라멜라였습니다. 라멜라 선수가 싼 이유가 있죠. 예, 스피드가 별로고 쓸 수 있는 게 약간 한정돼 있어요. 연계나 쓸까 뭐 이렇게. 예, 저라면 안 씁니다. 루카스 모로가 상당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발자리지? 오른발이네. 자,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잊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